안녕하세요. 지은쌤의 30일 피아노 코드 반주 2에 전해진 지은쌤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희 데이 19 드롭트 보이싱을 배우는데, 네. 오늘 배우는 보이싱은 2-5번 텐션 보이싱을 잘 알아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제 2-5번 보이싱이 있었는데요. 그 보이싱을 조금 응용하는 보이싱이에요. 오늘 공부하실 부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2-5번 보이싱이 A폼, B폼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손에 익숙하시지 않거나 좀 외워져 있으시지 않으시면 오늘 공부하시는 것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드롭트 보이싱이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네, 드랍 2인데요. 드랍이 뭐죠? 떨어진다. 네, 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음이 떨어지느냐? 그럼 드랍 2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음이 떨어지는 건데 그 이음이 뭔가 이제 그걸 이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재 148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2-5-1의 A폼, B폼 이 이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C키를 기준으로 2도 마이너니까 D마이너가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근음. 네, 근음 레 하고 이제 오른손이 3, 5, 7, 9.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보이싱이죠. 근데 여기서 드랍 2 하면 정말 단순해요. 생각보다. 가장 위의 음으로부터 두 번째 음입니다. 그냥. 네, 되게 대단한 의미가 있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그렇죠? 네. 자, 위에서 두 번째 음인 도를 왼손으로 떨어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내려오는 거가 되죠. 그러면 오른손의 그 도는 당연히 생략이 되시는 네. 거예요. 빠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자, 똑같은 방법으로 5, 7이 원래 다시 돌아가면 자, 여기서 7음만 반음 내리면 5도 세븐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가장 위에서 두 번째 음인 C를 왼손으로 이렇게 한 옥타브 떨어뜨려 주시면 이런 소리가 돼요. 그럼 결국은 보면은 똑같네요. 오른손 보이싱이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1도도 마찬가지로 근음에서 이제 위에서 두 번째 음을 네, 떨어뜨려 주시면 이렇게. 이런 보이싱이 되고요. 저 괄호하고 지금 체크가 되어 있죠. B폼도 보시면 이런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그쵸? 똑같이 한 옥타브 내려주시고요. 위에서 두 번째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두 번째 음을 한 옥타브 내려주시면 이렇게 되고요. 또 1도도에서 위에서 두 번째 음인 미를 내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결국은 저희가 양손을 이용해서 보이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손 보이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혹시 그 혜진 씨, 진쌤 1권에서 양손 보이싱 네, 기억. 기억나세요? 네. 네. 1도랑 5도랑 아, 그때 네네. 1도, 7도 이렇게 잡는 걸 네, 알려주셨어요. 맞아요. 이름 오음, 왼손 네. 이름 칠음 이런 식으로 잡고 보이싱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배웠던 저희 양손 보이싱이 좀 심플하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더 쉽게 이야기하면 텐션이 좀덜 들어가는 네, 그런 보이싱이었다면 지금은 텐션이 들어가서 훨씬 좀더 재즈한 느낌이 나는 네, 그런 양손 보이싱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2번으로 넘어가서 1도는 포스 보이싱으로 잡아봅니다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설명해 맞아요. 주세요. 네, 폴스 보이싱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저희 148페이지에 1도 자리 보시면 이제 괄호하고 아까 제가 드랍 2한 모양을 보여드렸고요. 또그 옆에 저희가 좀 되게 낯설게 보이는 새로운 보이싱이 하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왼손은 C코드 1도의 1음, 5음을 잡고요. 그다음에 오른손이 3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3음으로부터 완전 4도, 또 올라간 음으로부터 완전 4도. 네, 그래서 이런 보이싱이 돼요. 그래서 완전 4도, 완전 4도, 이렇게 4도 보이싱, 그래서 폴스 보이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뭐 저희 편하게 이야기할 때 그냥 포 보이싱, 포 보이싱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음을 기준으로 이런 소리를 낼수 있다는 거. 아까 그 연결해서 저희 2-5-1 들어보면 자, 드랍 2 했습니다. D마이너, G7, 폴스 보이싱을 쓰면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아까 이렇게 드랍 2한 1도 메이저 7보다 좀 되게
되게 안정감, 이렇게 네. 편안한 느낌, 편안한 느낌이 조금 있죠. 굉장히 멋있는 보이싱이고요. 잘 사용하시면 아주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네, 줄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비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아, 네네, 맞아요. 근데 조금 이제 다른 게, 비폼 같은 경우에는, 왼손이 근음으로 시작해서 바로 삼음이 나와요. 네. 네, 바로 삼음이 나오고, 이 삼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왼손 삼음으로부터 완전사도, 또 완전사도, 또 완전사도, 이런 식이 되게 되죠. 네. 이 소리도 되게 안정감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폴스 보이싱이 재밌는 게, 지금 저희가 1도로 이렇게 끝나는 느낌으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안정감 있고, 뭔가 이렇게 쫙 펼쳐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이 나는데, 또, 막, 되게 독특하죠. 네. 네, 되게 독특한 이런 사운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지금도 다 완전사도 어떤 뭐, 기준 코드를 생각하지 마시고 들었을 때, 완전사도 완전사도, 또, 여기서도 완전사도 완전사도, 굉장히 독특하죠. 아까 그 안정감과는 네. 좀 다른 아주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보이싱입니다. 아, 그럼 또 비폼도 한번 251으로 들려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자, 처음에 시작은 드랍 2에서 이렇게 됐었죠? 네. 2, 5,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이미 왼손이 1, 3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좀 좁게 시작을 하니까 마무리도 1, 3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가 폴스 보이싱을 쓰지 않더라도 비폼에서 원래 끝나실 때 이렇게 메이저 7이기 때문에 위에서 두 번째 미 내려오시면 왼손이 무조건 1, 3이 된다는 거. 네, 이거 네.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연습 많이 하시라고 네. 저희 한 페이지 넘겨서 150페이지에 오늘의 연습을 보면 2-5번 네. 진행에 드롭2랑 포스 보이싱을 적용한 네. 12키 연습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지금 A폼, B폼 제가 살짝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앞에 저희 오늘의 이론에서 네, 설명하지 않았던 부분이 살짝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위에 역시 C키가 네, 나와 있는데요. 처음에 2마이너는 그쵸? 아까 드랍 2에서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5-7에서 저희가 사실 그 전에 텐션 설명하면서도 많이 이야기했지만 5-7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텐션을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연습에는 다양한 텐션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처음에 기본 저희 폼에서는 9-13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네, 두 번째 보시면 플랫 9, 그쵸? 플랫 9-13이 됩니다. 그래서 9만 반음 내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플랫 9, 플랫 13. 근데 13도 플랫을 한번 했죠.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 다음엔 이 플랫 9 한 거 고음만 다시 샵9으로 그러니까 9이 플랫 9 됐다가 9이 샵9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샵9, 플랫 13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쭉 연습을 하실 때 5, 플랫 9, 13 플랫 9, 플랫 13 샵9, 플랫 13 이렇게 순서대로 하신 다음에 해결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폼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저희 기본적으로 우선 드랍2 하시면 D-7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5-7이 자 이번에는 오른손 보이싱 순서가 바뀌었죠. 13이 먼저 나오고 9 그다음에 플랫 9, 13 그다음에 또 13을 반음 내리면 플랫 9, 플랫 13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샵9이 되시는 거예요. 네. 플랫 13. 네. 실제로 이 B폼의 5-7의 샵9 플랫 13 이 모양은 샵9이 들어가는 보이싱을 하실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네, 보이싱이니까 네. 잘 예, 유심히 봐주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1도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네, 이 내용 잘 모르시겠는 분은 저희 17강, 18강, 19강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아까 혜진 씨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지난 시간 공부가 완벽하게 네,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시면 오늘 공부는 너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요. 꼭 여러 번 반복해서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2키 연습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 154페이지 오늘의 적용을 보면
되게 유명한 미스티가 나오잖아요. 네네. 선생님이 드롭트 보이싱 적용해가지고 악보 넣어놓으셨으니까 네. 연습 많이 해주세요. 네, A폼과 B폼이 자연스럽게 멜로디랑 어우러지거나 순차 진행될 수 있도록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는 멜로디가 더 중요해서 멜로디를 살리기 위해서 드랍트 보이싱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연습은 멜로디를 연주하는 연습이 아니라 백킹! 백킹 사운드죠. 그러니까 양손 보이싱, 반주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멜로디를 다 치게끔 네, 악보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반주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양손 보이싱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듯한 느낌을 잘 느껴보시면서 백킹 사운드에 대해서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까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지은쌤의 31 피아노 코드 반주 2에 전해진 지은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